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대경대학교에 나왔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대학교 꽝일 것 같은데요. 이곳에는 실내 동물원까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다양하고 멋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. 자 이곳은 바로 지금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동물사육복지과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먼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부럽다 애들. 아 우와 와 여기 대학교에 이런 게 있네. 자 우선은 여기에 꼬부기랑 와 얘 그린 바실리스크인가? 맞네. 와 얘 크다. 맨날 쬐끈한 애들만 들어왔었는데 지금 멋있는 친구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와 이게 지금 써 있습니다. 레드 파이톤 초범이 연지 다빈이 현우님. 아 담당 부담당이구나. 이름 써놓은 줄. 자 여기에는 와 얘도 크다. 이 친구도 지금 쫙 피면 한 2m는 훨씬 제 키보다는 좀 작겠지만 커요. 그리고 와 이쁜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여기 보면은 역시 이거죠. 보아뱀 길이가 2.5m. 야 나보다 조금 더 크네.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우와 뭐야 이거 진짜 세 개 엄청 크다. 이거는 넘사벽인데요 여러분. 이런 뱀 친구들도 지금 여기서 굉장히 멋지게 사육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친구는 타이거 레드 파이톤. 와 설가타 이 친구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여러분. 설가타 동물원에 가도 이만한 친구들은 제가 사실 좀 본 적이 없거든요. 설가타가 크긴 큰데 느릿느릿 발톱 여기 보이세요? 동물원이 대학교 안에 있다니. 자 우선은 이렇게 뭐 전경이 이렇게 됩니다. 이거는 파충류관 같고요. 여기 말고도 좀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지금 온 김에 이런 학교도 있다라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찍고 있는 거고요. 지금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담당이 이제 있고 부담당이 이렇게 있어서 이 체계적으로 약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죠?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우와 내가 좋아하는 인디언 같은데? 입양하고 싶다. 내가 좋아하는 그린 볼 아성체구만 빅어디 드래곤. 여기 보면은 피라냐까지 두둥. 제가 키우는 나태리 피라냐 같아요. 제가 여기 온 이유 중 하나가 굉장히 귀엽고 귀염뽁짝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한번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예요 지금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일광요증이. 아 같이 하시는 거예요? 어? 역시 네 저도 사실 같이 하는데 역시 파충류를 이 친구를 일광욕을 하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왜 물을 친구한테 물을 왜 뿌리시는 거예요? 아 얘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비어디 드래곤이 이제 일광욕하면서 물이 올라가지고 물을 이제 마를 때마다 뿌려주고 있어요. 아 비어디 때문인 거죠? 네. 아, 네. 여러분들 바로 귀염 뽐짝한 친구들을 바로 오늘 레틱파이톤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. 바로 여기를 관리하고 계신 우리 팀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? 네 저는 대경대학교 동물사육복지과에서 파충류 파트 팀장을 맡고 있는 이효범이라고 합니다. 오, 여러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. 아유. 네 그런데 여기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 겸 왔는데 생각보다 진짜 멋있고 다양한 생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 되게 멋있는데 오늘 귀염뽀짝한 아이들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좀 이쁜 친구 좀 한 마리 꺼내와 주신다고 하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. 와 알비노네요. 와 진짜 이 친구 딱 보면은 그 약간 아나콘다 생각날 정도로 되게 큼지막한 친구입니다. 얘는 몇 미터 정도 될까요? 얘는 한 2미터 후반대에서 3미터 초반대 정도 될 것 같아요. 와 얘는 좀 작은 편이죠 지금 여기서? 네 여기서는 작은 편이고 이 친구 종 특성상도 아성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. 아, 와 이거를 지금 학교에서 이 학생분들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우와 힘이 뭐야 이거. 저 사실 이렇게 큰 뱀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좀 멋있다. 목에 감아도 되나요? 너무 무거워라. 어이씨 무거워. 얘 힘 왜 이렇게 세요 얘. 와 그 약간 그 뭐지? 딱 그건데? 그 부모님 안마하는 거 그거? 안마기인데? 여러분 야 안물죠? 보다 보니 정산다 이렇게 빼주세요. 자 여러분 두 번째 개체는 오네이트 모니터라고 하는데
괜찮으세요? 네, 자고 있는 애를 꺼내와가지고 지금 네. 잠결에 깨서 지금 화난 상태입니다. 어, 강아지 같이 들고 오셨는데 이 친구가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거든요. 이 친구도 지금 약간 중고등학생? 어, 이 친구 정도는 내 고등학생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발톱 같은 경우도 네네네. 저희가 키우면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. 다른 모니터들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지금 이 친구는 여러분들 그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도마뱀 친구들인데 보시면은 수영도 굉장히 잘하고 근데 발톱이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. 제가 보통 흔하게 예전에 분양 한번 해봤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나일 모니터라고 악마의 도마뱀이라고 불리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확실히 우리 학생 친구들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좀 테임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온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. 멋있죠 여러분. 이 친구가 우리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. 제 친구는 아니에요. 무서워요. 이번에는 우리 이제 이쁜 도마뱀 넣었으니까 와 이게 옷장 이름이 옷장이에요? 네 옷장이에요. 아 귀여워. 노랑이 있는 곳인데 아까 봤던 아이 아니죠? 네 아니에요. 네 다른 친구 한번 직접 제가 사육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 친구 우와.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먹성이 하도 좋아서 아무래도 네. 크기도 크다 보니까 사람을 먹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. 먹이가 아니라는 걸 인식시켜준 다음에 꺼내도록 할게요. 저 잠시 팬티 좀 가. 지금 이 친구는 아까 본 친구보다 훨씬 크 보이거든요. 근데 확실히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가끔 사람을 공격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. 친구도 아까랑 그 알비노 똑같은 친구죠. 네 알비노 똑같은데 목표는 똑같은데 이제 레틱 파이톤이라고 네. 조금 더 긴 종류예요. 와 이 친구 지금 남미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한 친구입니다. 여기 사육사분도 굉장히 대단하시고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이렇게 사육이 되어지면서 친구들이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고 전시가 되면서 교육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자 근데 이 친구도 엄청 큰 사이즈인데 이 친구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친구 아까 제가 겉에서 봤는데 이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체감상 안 느껴지는 게 직접 가면 엄청 크거든요. 지금 얘가 제가 왔다고 지금 저한테 오려고 하거든요. 야 나 팬티 갈아입고 왔어 절로 가. 내 발냄새 맡으면 너 끝난다. 와 진짜 크다. 근데 여기 뭐가 있다고 하는데 산란하고 있다고 하던데 와 우와 엄청 크다.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거든요. 와 지금 산란하는 것 때문에 지금 격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 친구인데 여기 바이올렛도 있고 햄티도 있고 근데 소나타구나 이름이. 네. 이 친구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? 이 친구는 5미터 15cm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. 네, 정확히 재진 못했는데 제 생각에 더 클 것 같은데. 근데 이 친구는 좀 싸놨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자연에서 진짜 아나콘다나 이런 비단뱀 엄청 큰 친구들 만나면은 어떤 느낌일지 좀 약간 체감상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깐 들어갔다가는 제가 못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요. 여기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와 제가 직접 손으로 만지지는 못하고 네 사육사분들도 좀 약간 꺼려하는 크기의 압도적인 힘. 와 여러분들 대충 보이시죠?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친구들은 어떤 먹이를 보통 먹이시나요? 이 친구들은 시중에서는 많이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네네. 아무래도 가공된 육류나 아니면 생닭, 냉동 생닭 같은 거를 녹여서 영양제랑 같이 급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엄청나게 컸던 뱀도 봤는데 엄청나게 큰 거북이한테 애호박 준다고 합니다. 그럼 먹어요? 네. 그래요? 이 친구는 하루에 얼마큼 먹으려나요? 거의 이 정도는 간식이라도 해도 될 만큼 많이 먹는데. 아 진짜요? 네. 얘를 혼자 든다고요? 네.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아 지금요? 아니요 얘 다 먹고요. 야 그만 먹어요. 이것도 무게 늘어난다. 잠깐만 한번 시범 보여주신다고 합니다. 이렇게 잡으면 좀 더 가벼워서 이렇게 잴 수 있습니다. 우와 무게가 늘어난 것 같은데? 제가 또 안 할 수는 없죠. 자 이번엔 정부르님이 직접 보여주신다고 합니다. 아 이런 거 지금 많이 들어가가지고 오! 됐나요? 네. 여러분들, 봤죠? 풀파워 아니고요. 한 10% 썼는데. 네, 갈게요. 아, 이제 먹으니까 힘나서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. 그래도 멋있는 설가타 봤습니다. 쬐깐 할 때 왔다 왔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. 어이구, 어이구. 여러분, 증명사진! 빨리 찍어! 지금, 레틱 파이터. 굉장히 귀염뽀짝한 친구들 뭐 무서워서 안 들어간 건 아니고요. 아 당연하죠. 그쵸 오늘 해가지고 설가타까지 한번 직접 들어봤는데 1편 너무 감사했고요. 2편 바로 가시죠. 네 가봅시다.